햇살도 좋고 기분까지 좋은 오늘 같은 날만큼은 숲속의 공주 또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저와 함께 즐거운 산책 떠나보시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또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럽풍 정원. 무엇보다 반가운 건 걷기 편하도록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건데요. 낙엽송 우드칩이 두텁게 깔려 있어서 무릎에 무리 없이 폭신폭신하게 거닐 수 있다는 거. 딱딱하고 어두운 도시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코스 안내와 해설 표지판도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또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국내외 식물들이 테마별로 서식해 있어서 보는 즐거움도 다양한데요. 만가지 병을 고친다는 만병초부터 이맘때 늦가을에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용담까지 계절별로 다양한 야생화와 유용식물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와보니까 오늘 날씨도 정말 좋잖아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날씨도 정말 좋고 굉장히 듣던 대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도 가을이 이제 막바지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가을을 많이 만끽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꼬불꼬불 이어진 수목원 길을 따라 30분. 어느덧 정상에 올랐습니다. 해발 180m, 고지에서 바라보는 높고 낮은 산세들이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숲 사이로 지역에서 제일 높은 화악산도 보이고요. 파란 하늘까지 어우러지니까 정말 사진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저무는 가을 끝이 풍성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목원에서요. 가을도 만끽해보고 또 일상의 피로감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물어 가는 가을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이렇게 멋진 자연으로의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올가을 여러분도 아름다운 정원 수목원에서 특별한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탄광도시 태백, 77년째 석탄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곳의 대표시장, 바로 장성시장입니다. 1980년에 개설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한 시장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온 어머님, 어딜 가시나 했더니 방앗간에 고추 빨아 나오셨군요. 찬바람이 쌩하니 불기 시작하면서 김장철이 다가오는 요즘 방앗간이 북적북적합니다. 15분 걸었습니다. 그 맨날 걸어다니는 거예요. 매일 걸어다니세요? 걸어다니면 시장 보고 저 밭에 내저 고추 농사를 가는 데는 40분 걸리는데 걸는 데가. 거기도 걸어다니세요? 그럼 걸어가가지고 가는 데 40분. 그리고 조금 놀미 가면 그쯤 하시거든요. 이게 다 어머님이 직접 농사 짓고 햇빛에 말린 명품 고추인데요. 빛깔 좋은 태양초로 김치를 담으면 올겨울 반찬 걱정은 없겠습니다. 보통 중지는 한 30포기 뭉치에 장패스 저거? 얼마 안 되네. 그렇지. 얼마 안 되지. 그럼 어머니 저거 빠시고 또 걸어가시겠네요? 빠가지고 걸어가야지. 시장 보가지고. 아, 시장, 여기서 시장도 보시고? 시장 보고 걸어다니고 여 떡하러도 오고. 아침부터 고춧가루 빠으러 온 어머님들 덕에 사장님도 바삐 손을 움직입니다. 사실이 고춧가루 빻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요. 매운 냄새가 방앗간에 가득해서 우리 최 PD도 촬영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답니다. 이거. 어머, 여보 찍을 수 있어. 네? 여보 찍을 수 있어. 네, 어머니 일하시는 거 찍는 거죠. 네. 요즘 김장철이라서 바쁜가 봐요. 네, 고추. 김장하시는 거. 열분 갖추세요, 8,000. 뭐 놓다가 또 오시 손님 오신 빠꾸리지요. 또? 네, 놓다가 오신 빠꾸리. 몇 년 여기 몇 년째 하셨어요? 우리요 한 40년. 아, 40년. 그럼 다 단골 손님이시겠네. 네, 우리는 차가 배달을 못 하고. 아, 배달 못 하시고. 그냥 오시는 손님만 빠드리. 내가 나이가 많잖아. 요새 어떻게 되시는지? 75. 40여 년째 방앗간을 운영 중인 어머님, 앞으로도 꿋꿋하게 시장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편 시장 탐방 중이던 최 PD, 반가운 분들을 만났는데요.
여기 그럼 시장에 뭐 찍어야 안에 돼요? 안에 시장에 저 음식 닭갈비 먹고 막 먹는 그렇지, 거. 그렇지 찍을 거는 깨지 여기. 그런 거 먹는 거 막 찍어야 되지. 전에 그랬어. 근데 먹는 걸 형수 봐.